오늘의 뉴스9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일본은 내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합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일상회복 2단계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늘리고 접종 간격도 5개월로 줄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을 수용하겠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